그거 되게 아,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그냥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눌러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쯤에서 프랑스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사전적 의미 어떻게 되죠? 네, 프랑스 세계 문화 예술의 수도로 불리는 나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꿈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꿈의 여행지. 네. 과연 윤사연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랑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행지? 아, 왜요? 왜?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프랑스 하면 네. 아, 너무 가고 싶다. 아, 문화 유적지가 많은 나라, 아름다운 기억. 네. 이게 그런 거를 상상하실 텐데. 그렇죠. 네. 왜요? 왜? 저 프랑스 가서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욕을 거기 가서 다 먹고 왔거든요. 프랑스 왜 간 거예요? 왜 갔는데 욕을 먹어? 제가 거기서 첫 드라마 그 백만장자 결혼하기를 거기서 찍었거든요. 아, 드라마를요? 그럼 드라마를. 이제 데뷔 작품이 그 작품이었어요? 네, 프랑스에 이제, 가게 되는 네. 작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네. 캐스팅이 됐어요. 네. 감독님이 뵙자 그래서 갔는데 네. 대본을 진짜 긴장을 하면서 읽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게 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다니? 그래, 오늘은 좀 긴장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보자. 내일 가서 읽었어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 날 가서도 똑같아요. 네. 감독님이 좀 한숨 쉬시고 담배를 좀 많이 피시더라고요. 갔다 들어오더니 머리를 되게 긁으세요. 긁으시면서 들어오면서 야, 내가 너를 쓰고 싶지가 않은데 네가 자꾸 내 꿈에 나와. 네. 꿈에 나와서 연기를 기똥차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꿈속에서 그 드라마 국장님이 얘 안 돼!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국장님 싸대기 이렇게 때리시더래요. 난 얘네 할 거라고 꿈에서. 그게 한 번만 꾸면 되는데 네. 계속 꾸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머릿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UPD라는 그 역할에는. 네. 근데 제작사도 저를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작가분하고 감독님만 저를 유일하게 오케이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감수한다 얘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SBS를 맨날 갔어요. 네. 그 감독님한테 맨날 배우고 야 너는 어떻게 야 늘지가 않니 어떻게 안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드라마 국장님한테 얘 연기 이렇게 한다. 그 대본 리딩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한 자리 그때가 보여서. 점점 다가와지는 거예요. 들통 다 나는데 와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김현주 씨 지나가지 손태영 씨 지나가지 고수 씨 오시지 그 박근영 씨 선생님도 오시지 근데 감독님이 불안하신가 봐요. 난 저 끝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야 상해 넌 일로 와 내 옆으로 앉아.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 계속 드디어, 대본을 이렇게 막 읽으시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읽으세요. 꿀찌 계속 차례가 다가오는데 꿀떡꿀떡 침을 생기시면서 뭐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저도 이러면서 내 차례 오는데 내 차례 와 진짜 감독님하고 연습할 때보다 더 못했어요. 긴장돼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소리도 안 나고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 거기 있는 기존의 그 배우들이 윤성현 씨 차례가 딱 읽으니까 다 이렇게 하다가 박근영 선생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주인공을 시키냐고. 다 있는데. 네, 다 있는데서. 와 진짜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요. 네. 진짜 그래서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주인공을 시켜 막. 박근영 씨 무섭잖아요. 선생님. 여기도 나오셨었거든요. 네. 왜냐면 똥배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똥배우였어요 제가. 그 똥배우였어요 제가. 그 똥이었어요 제가. 그 똥이었어요. 전 똥배우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연기를 해야 되니? 예. 똥배우죠 분명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박근영 선생님 제가 좋아해서 박근영 선생님 나오시는 걸 봤는데 그 똥배우 할 때 제가 선생님 쇼파에서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똥했는데 정말 똥배우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프랑스를 간 거예요? 감독님 끝까지 고집을 해주셨네요. 그럼 윤상현 씨를 저는 진짜 그 감독님하고 작가님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다 방패가 돼주셨거든요. 감독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눈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고 눈빛이 너무 좋아서 널 정말 쓰고 싶은데 네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멋있게 한번.